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일고 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가 출구 전략을 논하기에는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며 당분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오늘 자신의 모교인 프린스턴 대가 주최한 온라인 웨비나에서 아직 미국의 경제가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economy is far from our goals, and as I mentioned a couple times, we're strongly committed to our framework and to using our monetary policy tools until the job is well and truly done. 파월 의장은 이에 따라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hen the time comes to raise interest rates, you know, we'll certainly do that. And that time, by the way, is no time soon. 연준 수장의 발표에 당장 주식시장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실업률이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돌았는데 파월 의장이 여기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금리 억제와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산 매입 역시 당분간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